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리스크가 크지만 버는 수익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걸 택한 거죠. 평생 직장은 없잖아요. 상호 업무나 이런 거는 밖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엑셀 잘 만들어도 돈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걸 할 수 있는 사업 따로 없고 이거는 내 노력하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 사직서 내고 나왔어요. 이 주식매매방 회원의 절반은 30대. 젊은 개미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이들도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급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4조를 넘게 매수를 했어요. 하락장이었는데요. 그냥 하락하면 주가가 싸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개인들이 담고 있거든요. 지난해 국내 6대 증권사에서 새로 개설된 증권 계좌는 723만 여 개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규 계좌를 만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 30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군 제대 뒤 복학을 앞두고 있는 김동현 씨도 그중 한 명. 지난해 5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주식 폭락했다는 말을 듣고 딱 떠오른 거예요. IMF가. IMF 때 현금 들어서 사놓은 사람들 다 성공했잖아요. 딱 그때가 생각나서 아, 이 지금이 그때다. 폭락을 하면 언젠가 회복한다. 그래서 지금 돈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군대에서 보니까 애들이 곧 죽어도 담배는 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담배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군 복무 시절 50만 원을 종잣돈으로 첫 투자를 했고 단기간에 1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은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매달 30만 원씩 투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현재 그 4분의 1 토막이 됐네요, 수익률이. 아, 지금 떨어지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원래 이것도 한 5, 6% 수익이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 좀 더 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8만 원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제 며칠 밤 사이에 지금. 그렇죠. 근데 어차피 팔기 전에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전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면. 잘 될 거라 확신이? 예, 저는 확신이 있죠. 지금 당장 떨어지더라도 그냥 존버하다 보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죠. 오를 때까지 버티는 게 존버입니다. 네. 지난해 급등하는 주식시장을 보며 황급히 뛰어든 초보 투자자 강정인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상한가 전화해요. 아, 상한가 쳤다. 27%야 지금. 그 700원 벌었어 나. 네, 현재 샀어. 아, 네, 떨어진다. AR. 애플이 눈을 돌린 곳은 VR과 AR이다. 실제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놈의 주식이 뭔지 요즘은 고등학생 때도 멀리했던 공부를 머리를 싸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원래 가게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여기다가 필기하고. 부자를 꿈꾸는 24 청년. 얼마 전부터는 하루 4시간으로 잠을 줄이고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나절엔 주식 관련 개인 방송을. 5A2900이요. 5A2900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 10대부터 시작한 식당 아르바이트. 함께 일하던 형들이 가게를 차려나가는 걸 보며 정인 씨도 사장님을 꿈꾸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그것만 보면 몇 등쯤 합니까? 2등입니다. 그 꿈을 앞당기기 위해 최근 적금을 깨고 투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상패 직전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고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다 리스크는 있는데 부자들을 보면은 다 주식을 하고 있거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솔직히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리스크가 크지만 번 수익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걸 택한 거죠.